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페럴드 레벨 20까지 이제 초반 구간 어떻게 하면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디아블로 이후로 정말 재밌게 즐기고 있는 게임인데 조회수가 안 나와서, 재밌게 즐기는 게임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좀 이렇게 속상한 부분이 있죠. 이거 보시게 되면 먼저 내가 이제 극초반 구간이다 하시면은 펭키, 도로롱, 까부냥, 하이오, 그리고 꼬꼬닥, 요것들을 10마리씩 빨리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마리씩 잡았을 때 경험치 보너스도 저희가 좀 얻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펭키, 도로롱, 그리고 꼬꼬닥, 그리고 까부냥, 파이오, 요런 것들은요 10마리씩 빨리 잡아주시는 거 좋고, 여기 저녁에 나오는 요 목마둥이도 한 마리 이제 잡아서 나중에 목마둥이의 목걸이를 제작을 해주시면, 내가 목마둥이를 굳이 불러내지 않아도 내 덱에 포함이 돼 있으면 완벽하게 두 마리 효과라고 볼 수는 없지만 1.5마리 효과는 누릴 수 있어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말고요, 초반에는 그냥 많이 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10마리 잡을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반에 거점 운영하실 때는요, 초반 거점에서 펭키를 이제 한 5마리 정도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작업에 잘 도와주기 때문에 5마리 정도 배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권장드리는 거는 우리 양벳. 양벳이 채굴을 야간에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벳을 한 2마리 이상 배치해 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레벨 10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금속주게를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속주게를 만들려면 파이오가 필요해요. 그래서 파이오를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배치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반에 사냥할 때 어떤 펠들이 좋을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알파카도 그냥 이 공기포 때문에 쏠쏠하게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 이제 타고 다니면서 사냥하기 조금 편리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취향을 타는 것 같고요. 초반에는 신령사슴을 같이 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령사슴이 딜도 많이 나오고 초반에 아주 사냥할 때 유용한 펠이다. 그리고 플로라디노가 요 섬에서 가끔 나와요. 근데 플로라디노도 딜이 좀 나오는 친구기 때문에 플로라디노 데리고 가면 초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는 부분. 네, 초반에 굉장히 좋습니다. 플로라디노도 초반에 데리고 가기 굉장히 괜찮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다크울프 무조건 잡아서 가셔야 돼요. 다크울프, 알파카도 그렇긴 하는데 다크울프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데미지를 먹지를 않아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다크울프 꼭 잡으셔야 되고, 나이트윙이 보이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나이트윙이 수시로 뜨지는 않는데 종종 보이게 되면 두 마리씩 나오거든요. 나이트윙 꼭 포획을 하셔서 비행스킬 꼭 초기에 얻으실수록 레벨업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양벳, 양벳도 초반 맵에서 뜨기는 떠요. 초반 섬에서 뜨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양벳을 생각보다 쓸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을 양벳만큼 해주는 그 개꿀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벳은 보이는 대로 10마리 채울 수 있으면 그냥 10마리 다 잡아두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양벳 보이는 대로 꼭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금속광석을 쉽게 얻으시려면요, 어쨌든 저희가 노가다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빠른 노가다를 위해서, 자 보시면 저희 돌진돼지 있습니다. 자, 돌진돼지 쉽게 잡으실 수 있고요. 여기서 돌진돼지 안장 요거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돌진돼지를 만약에 타게 되면, 자 이렇게 금속광석이 보이시면은 여기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요렇게 하시면 금속광석을 한 번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11개 얻었죠. 금속광석을 요렇게 빨리 채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굳이 거기다 대고서 그냥 곡괭이질 하지 마시고, 자 거점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기 플로라디노 있죠? 요 플로라디노 꼭 잡으셔야 됩니다. 초반에 사냥할 때 우리 플로라디노만큼 개꿀템이 없습니다. 째다. 이 미호가 여기 가축농장 자리를 스캔을 하면서 페이스피어랑 활을 줘요. 요게 아주 개꿀입니다. 필수자원이나 필요자원을 미호가 직접 캐주기 때문에 내가 직접 수작업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수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가축농장에 요 냐옹테트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가축농장을 만드셔서 냐옹테트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여기 냐옹테트가 금화를 캐줍니다. 그래서 초반에 거점 레벨을 올릴 때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 가죽도 조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롱을 사냥하셔가지고 양털도 많이 얻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쭉 하셔도 걱정 레벨 10, 레벨 20은 쉽게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하게 되시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미지로 알려드리는 요 포인트에 가셔가지고 평지에 금속광석이 좀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양배 잘 배치하셔가지고 채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지금 거점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도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빠른 지상 이동을 위해 다크울프 잡으시고 이제 나이트윙 이제 활용하셔서 비행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버드래곤을 잡으시면은 이 버드래곤으로 20일부터 날아가면은 나이트윙보다는 훨씬 원활한 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펭키, 도로롱, 까분양, 파이오, 그리고 이제 목마둥이, 그리고 꼬꼬닥 이런 거 빨리 10마리씩 잡으셔서 경험치 보너스 얻기, 많이 잡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채굴을 해주는 우리 양뱃을 배치해라. 그리고 초반 사냥에는 우리가 쉽게 잡을 수 있는 신령 사슴과 플로라디노가 괜찮다. 비행을 위해 나이트윙 뜨면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요게 진짜 전개 속도를 확 올려줍니다. 그리고 양뱃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데요, 우리가 야간 채굴하기 위해서는 양뱃 필수입니다. 무조건 보이면 다 잡으세요. 그리고 거점 일꾼으로 보내주시면 야간까지 열심히 일해주는 우리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벨이 낮을 때 금속 채굴을 위해서 돌진돼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돌진돼지 안장 제작하고 마우스 클릭으로 스킬을 써주시면은 금속광석을 편하게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발견되는 랴옹테트 그리고 미호, 미호는 쉽게 보이고요, 각각 두 마리 정도씩은 잡아서 가축 농장에 배치해주면 랴옹테트는 금화, 미호는 페이스피어나 활 등 쓸만한 재화를 생성을 해줍니다. 거점 레벨이 10 이상 올라가시면은 그때 금속 위주의 거점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미지나 그 포인트 참고하셔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하시면 저보다 훨씬 플레이 덜 하시고 레벨 20까지 쉽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크울프 꼭 잡으시고 안장 만들으셔서 빠른 지상 이동하시면 좋고, 다크울프 같은 경우 높은 데서 주행하면서 떨어져도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월하게 레벨 20까지 올리시고 중반부 돌파하시길 바랍니다.